이게 엄청 꼬불꼬불하네요. 네, 여기가 거의 외모 공식이라서 원래 구루마 갖고 다니는데 한번 해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까봐. 네, 아 저도 그게 싫거든. 지금 20일 정도 하시면서 네. 솔직하게 네. 아 좀 괜히 했다 싶으신 적 없으셨나요? 한 둘째 날까지는 그랬어요. 아 둘째 날까지? 네. 아 조졌다 이거.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. 솔직한 그때의 심정을 한번 여과 없이 말씀해 주시죠. 그때 심정으로는 그냥 차를 팔자. 아 둘째 날에 바로 네. 그냥. 근데 이게 개개인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왜냐면 내 것만 하고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일은 못할 것 같아요. 아... 내가 일찍 끝나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도 도와줘야 된다? 의무는 아니지만 나 힘들 때도 그분이 와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. 좋게 좋게 생각을 해야지 나쁘게 생각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럼 차라리 그냥 그야말로 개인 사업으로 따르는 걸 하시던지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둘째 날에는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셨다가 네. 왜 차를 팔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다가 계속 하시고 있는 이유는 있을까요? 해보자였어요. 좀 더 해보자? 네. 더 해보면 낫겠... 왜냐면 지금 놀다가 당연히 하려니 뭐뭐 쓰려고 하니 당연히 힘들지. 이게 오락가락해요. 그만둬야지. 아니야. 더 해봐야지. 지금도 그러나요? 요즘에도? 아니 지금은 안 그래요. 지금은 오히려 내가 만약에 구역을 지금 계속 고정이 아니라서 계속 쪼개서 타고는 있지만 시간을 더 단축해 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단축을 하지? 저는 처음에 했을 때 어떻게까지 했냐면 두 번째 날 끝나고 나서 제가 해놓은 게 있거든요. 이제 구역이랑 번지수 랑 어떻게 치아야지라는 생각 하면서 이제 그려놨어요. 그러니까 나름 분석을 하셨네요. 네. 끝나고 나서. 네, 왜냐면 속도도 안 나고 일단 기프트 찾는 거가 제일 힘들긴 하더라고요. 계속 뒤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팀장님이 번길로 해놓으면은 오히려 더 잘 찾는다고 하셔가지고 혼자서 이제 많이 했죠.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. 네, 지금 오히려 기프트 찾을 때 조금은 그래도 버벅하는데 오히려 그 주소를 많이 보려고 해요. 어차피 A, B, C, D 이렇게 나눠지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 속도들이. 그래서 많이 좀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하죠. 그러면 이틀 차에 차를 팔아야겠다. 네. 일하시는 도중에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? 네, 왜냐면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. 왜냐면 이게 몸만 더 적어낼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남한테 피해 줄 바에 그냥 차라리 내가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분석하고? 네, 그렇죠. 왜냐면 제가 다음날에 또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내가 구역을 맡았으면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봐요.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아는 선 안에서 이제 또 새로 오시면은 그것도 가르쳐 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커피 뭐 좋아하세요? 사주시게요. 네. 남자는 아 아닐까요? 아, 네. 민호님은 커피 뭐 드실 건가요? 아, 전 하도 에스프레소만 먹어서. 와 상남자시네요. 그래서 뭐 드실 거예요? 바닐라 라떼 먹겠어요. 따뜻한 거? 네 추우니까. 생각보다 하남자셨네요. 네.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. 그리고 여기는 한 시간이 지나면 돈을 내야 됩니다. 여기요? 네 여기 오피스텔 다요. 뭐 이게 경비실이나 이런 데서 네. 뭐 이거 없어요 그런 거? 없어요. 돈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와 물량 많아서 여기 오래 있으면 돈 내신 적 있으세요? 아직은 없습니다. 아직은 네. 다행이네요. 근데 지금 방금 창문 울리는데 소리가 아 여기만 그래요? 고장 난 거 아닌가요? 저기 그 고무가 얼어가지고 여기가 마지막 배송지. 1회전 마지막 배송지? 네.
저 두 개가 마지막 짐인가요? 네, 이게 마지막 짐이에요. 어? 이것은 택배기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통 아닌가요? 네. 원래 이거는 가벼운 거예요. 네. 왜냐면 먹자골목 가면은 퐁퐁 이것보다 더 큰 말통. 아, 그게 물짐으로 나오겠네. 네, 두 개, 뭐 세 개, 뭐 많이 나오면 네 개까지도 나와요. 세제 배송하실 때 네. 차팔 생각하셨나요? 진짜 무겁잖아요. 어차피 1층이라. 아, 맞네. 대부분이지, 대부분. 이거 항상 마지막 드시는. 항상 커피를 한 잔씩 드시나요? 아니, 안 먹어요. 처음 먹는 거예요. 아, 진짜? 저 사주시려고? 네. 안녕하세요. 아, 끝났어. 1회전은 끝났어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2회전은 몇 시에 실으러 가시나요? 한 2시 50분에서 3시? 아, 이제 바로 가야 되네요? 네. 그렇죠. 그냥 바로 가서 준비하고, 반품하고, 해야죠. 커피 먹고 가시죠. 네. 민호님, 네. 제가 하남자라 그래서 아이스 시키신 거예요? 제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뜨거운 남자시군요. 더운 남자죠, 더운 남자. 간선차가 왔습니다. 네, 왔습니다. 플래시백이랑 정리하고 반품하고 이제 아직 한 대가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. 근데 다른 데보다는 간선차 이슈는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느낀 것도 한 번도 늦어서 늦게 나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저희가 분류를 늦게 해서 늦게 나가지만 간선차가 늦게 와가지고 늦게 나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오늘은 네. 물량이 별로 없어서 네.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네. 보통 몇 시쯤 끝나셨나요? 늦게 끝난 적은 한 9시 반? 정말 더 빨리 끝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. 아니, 아직 20일밖에 안 됐는데요. 뭐. 욕심만 생기는 거죠. 욕심만. 좀 빨리 끝나서 왜냐면 와이프가 7시에 끝나서 집에 들어가 있으면은 처음이거든요. 제가 늦게 들어가는 게 일 끝나고 늦게 끝나는 게 이 일을 하고 네 처음이라서 항상 제 여태까지 같이 붙어 있다가 요즘에 늦게 가고 바로 집에 가서 다리 마사지 해주고 배우자분이 네 이제 기계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그 네. 압으로 공기 압으로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자요. 그럼 보는 시간은 진짜 밥 먹는 시간뿐이밖에 안 되니까 좀 어색하긴 하죠, 사실. 네, 2회전 어플에 떴나요? 네, 얼마 안 됩니다. 몇 개인가요? 69개요. 69? 네. 69? 네. 어. 2회전 시작인가요? 네, 시작입니다. 여기가 2회전 때 빨리 쳐야 돼요. 아, 이제 퇴근 시간 되면 차 몰리죠? 네, 주차난이 심해서 여기가. 네, 민호님, 네. 저희 HR 옷 안 받으셨나요? 조끼 주셨는데, 작아요. 잘못 왔다. 잘못 왔다고요? 네. 미스다. 이런 미스를. 여기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요? 그 문을 열어야지 사칭이래요. 아, 요금 앞에? 여기 사칭이래요. 플래시백도 무거운 게 엄청 많아요. 플래시백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. 나 위에 힘 빠져요. 아, 오피스텔이라 길다 길어, 그죠? 네. 오피스텔 좀 맛있게 먹어보세요.
그건 매워. 이 자를 만나겠습니다. 끝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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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네.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네. 퀵플렉스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. 21차 네. 선배로서 유튜브 영상 중에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. 그냥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라고. 저도 그렇거든요. 생각하시면 어차피 시간은 가고요. 그때 할 걸 하기 전에 그냥 먼저 시작하시는 게 나중에 되더라도 조금 몸이 더 익숙해질 거고 좀 더 좋은 라우트에서 좋은 물량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하기 전에 일단 하체 운동 많이 하시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솔직히 상체는 힘들면 금방 빠지거든요. 근데 하체는 계속 움직여야 되고 쪼그렸다가 있다가 또 뛰어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해서 하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영상들 보시면 체력관리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체력관리는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고 문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체 운동 꾸준히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걷는 운동이라도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하시는 게 일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고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소리 안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. 네.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네. 배우자분께 영상 편지. 앞으로 내가 열심히 적응해서 많은 돈 안겨드릴 테니 조금만 힘내고 안 아프고 진짜 오래 일할 수 있게 몸 관리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